오늘 기준 11월 24일부터 춘천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1.5단계가 되면 변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11월 7일부터 적용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 매일같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주 사이 3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그나마 나아진 일상이 묶이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역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립니다.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인 1.5단계는 위험지역에서 철저한 생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상황이 취해집니다. 먼저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집회, 시위, 설명회, 동창회, 야유회, 각종 시험 등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신고 협의해야 합니다. 방문 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 음식 제공이 금지되고 4m 제곱당 1명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은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되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해야 하고 30분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 30%가 입장이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종교시설 주간의 모임, 식사 금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열이 나고 기침 증세가 있으면 감기일까 코로나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춘천시 보건소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바이러스로 의한 호흡기 질환의 하나입니다. 평균 2주 정도면 치료되고 젊을수록 빨리 낫습니다. 혹시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나 주변의 시선 등 피해의식 또는 영업 타격 등의 불이익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10월 8일부터는 정부도 특정인을 감염할 수 있는 신상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에 관계없습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도 빨리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저희 시프렌즈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